개척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개척한 교회 자리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다 교회 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래서 내가 고집을 폈어요. 아는 사람 하나나 있고 믿는 사람 있으면 그게 무슨 개척이냐고. 아무도 없는 게 진짜 개척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것은 무슨 또 고생하게 개척을 하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계시라. 이런 뜻으로 그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서운하면 비닐하우스를 쳐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의 그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들어갈 만한 동네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지금은 그 자리가 교회가 8개가 들어섰어요. 주변에. 근데 그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집들도 없었고 거의.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서운하면 남의 땅을 도지로 빌려놨으니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쳐달리니까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돈을 몇백만 원을 모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쳤는데 이건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거의 궁궐 수준이야. 말만 비닐하우스. 왜냐하면 비닐을 치우고 비닐을 씌우고 하얀색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카시미롱이라는 솜을 씌우고 그 다음에 보온 덮개를 씌우고 그 다음에 또 카시미롱 씌우고 알아들어요? 냉난방 보온 효과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비닐이 씌우고 문 내에서 창 달고 건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달았어요. 아, 십자가를 딱 달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브르르 하고 오더니 헬멧 쓰고 좌우를 살피더니 여기 교회 할 거냐 날더러. 그렇다고 그랬더니 빨리 도망가래.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 37살 먹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등치가 산만하고 어마하게 무서운 여자래. 그 여자 때문에 이 동네에 교회가 4번 섰는데 다 쫓겨났대. 첫 번째 목사님은 앰뷸런스에 실려 나갔대. 두 번째 목사님도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대. 세 번째가 자기래. 자기는 미리 도망가갖고 다른 동네에다 세웠대. 네 번째 목사님도 들것에 실려갔대. 그러니까 살려면 빨리 뭐하라고? 도망가래. 내가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리고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달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강대상 마무리 공사를 교인은 아무도 없었고 그거 해주고 가고 이제 전도사 한 사람 데리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어. 이건요 사람이 아니므로서이다. 내 머리 위에 그 여자 어깨가 있어. 내 머리에 그 여자 어깨가 있고 거구에다가 부엌칼 만한 부엌칼이 뭐야? 소 잡는 칼 같아. 부엌칼 아무것도 아니야. 큰 칼 들고 목사 새끼 죽인다고 오는데 세상에 마이크 안 돼도 동네가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입에서 더러운 욕을 야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하지? 그러면서 오는데 처음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두 바퀴 돌고 들어와. 여러 겹 뭘 잘해놨어도 칼로 뚫릴까 안 뚫릴까? 뚫려 안 뚫려. 지나가면서 푹 찌르고 칸칸이 찌르면서 도는데 내 눈에는 칼날이 눈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칼날 따라 눈이 돌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도니까 세상에 우리 박 전도사라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남자 청년 이놈 진짜 의리 없더라고. 바다닥 소리가 나더니 벗은 발로 도망가버려.
날더러 좀 같이 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나 가요 그러든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파다닥 도망가 버려. 두 바퀴째 다 돌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앞구째 뽑아서 던져버려. 진짜 삼손이더라고. 삼손이 성에 갇혔을 때 성문짝을 빼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 와, 파다당 쾅 하고 문짝을 던져버리고 부엌칼 이따만한 게 들고 목사 새끼 죽여! 하고 오는데 겁이 날까 안 날까? 겁이 날까 안 날까? 일본 쓰나미 밀려오던 거 기억나죠? 막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막 집체만큼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제가 대구 바로 밑에 경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경산에 옥산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부흥회를 계속 하는 날 셋째 날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권사가 자기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준비도 안 해놓고 맨날 부흥회 그냥 참석을 했던가 봐. 그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늦게 온다고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한 손에 야구방망이 들고 한 손에 부엌칼 들고 교회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야구방망이 휘둘리고 부엌칼로 휘두르면서 유리창은 있는 대로 다 깨버리고 거울도 다 깨버리고 야구방망이 휘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300명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무도 안 말려주더라고요. 이 동네도 그럴지도 몰라. 여기서 딱 나를 향해서 목사 새끼 죽인다고 오는 거야. 자기 마누라가 여기 미쳐갖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다고 욕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거의 중간 제가 딱 서서 야! 너 거기서! 소리 질렀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인데요, 뒤로 파당! 하고 그대로 그냥 넘어지는 거야. 누가 신고를 했는지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출동해갖고 막 쳐다보고 끼웃거리더라고. 어디 집회 시간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경찰들이 한 10분 뒤에서 얼쩡거리다 가더라고. 이 사람은 계속 서 있고. 근데 궁금해. 저 죽었나 살았나. 그렇다고 너 가서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설교를 끝냈어요. 설교 끝내고 기도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부인하고 같이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 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 그런 일들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말이 4,000교회를 집회했지 제가 3,800교회를 넘게 붕회를 다녔는데 87개국 집회를 했어요. 해외 집회를. 안 간 데 없어요. 섬이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집회했는데 별의별 일들 사건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정말 함께 하셨어요. 별의별 일 많았어요. 여기 전라도 광주에서요 34단인가 하는 데가 오치동 지나서 있어요. 31사단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거기 종점 있고 거기 옆에 그 당시에 하루만 된데 거기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요 교회가 2층인데요 이렇게 본당 중간으로 내려가는데 개인 택시 기사가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차를 딱 붙여서 대놨어요. 1미터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기술 있게.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요. 차로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신고해도 뭐도 소용없더만. 2층인데 사람들이 여자들이 막 울면서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결국 그대로 갔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목사님은 나하고 둘밖에 안 왔더라고. 차는 그대로 있고 낮 집회도 못하게 생겼어요. 낮 집회 됐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낮 집회도 못하고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겠네 했는데 어떤 여자가 차 키를 가지고
운전할 사람 없어요. 운전하고 울면서 막 이 차를 좀 빼달라고. 자기 남편 차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차를 대놓고 집에 가서 신나게 교회를 욕을 하더니 잠을 잔. 보통 때 일찍 일어나는데 늦게까지 안 일어나고 계속 코만골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무섭다고 빼달라고. 참 많은 일들 참 많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아가씨 경숙이라는 아가씨인데 이렇게 칼 들고 목사 새끼 죽여 하고 오는데 내가 야 너 거기서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야. 나도 놀랐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야. 분명히 야 너 거기서 소리 질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 이 여자는 칼 휘두르면 이리 오는 거야. 한 1m 상간까지 다가오더니 쓰더라고. 근데 딱 칼을 이렇게 드는데 손이 벌어지면서 칼날이 쫙아닥 하고 땅으로 떨어지더라고. 내 눈에는 칼밖에 안 보여요. 얼른 내려가서 칼 들어서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렇게 우러러 봤어요. 높으니까. 쳐다보니까 세상에 에이 하고 입이 벌어져 있는데 침이 새 나와. 침이 새 나오고 눈은 흰자질밖에 안 보여. 애들 장난칠 때 무릎 뒤를 탁 치는 거 있죠? 있다 그래. 무릎 뒤를 치는 거 있죠? 그 거구를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무릎 뒤를 탁 치니까 찰싹하고 자동으로 무릎이 꿇혀져요.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잖아요. 얼른 가서 머리에 손을 그냥 탁 올렸어요. 사탄아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고.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과당 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등은 땅에 닿고 양 다리 양 손은 위로 들고 목도 들고 옛날 풍뎅이 마당 쓸어라 하고 대가리 비틀어 놓으면 그거 해본 사람 손들어 봐. 옛날 그 시절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도 없으니까 근데 여자가 잔인하게 그걸 해요? 풍뎅이 대가리 두 바퀴 돌아야 잘 돌아. 팽이처럼 팍 돌잖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등만 땅에 대고 양손 양발을 들고 풍뎅이 돌듯이 팍 도는데요. 입에서 하얀 버금이 바닷개처럼 이렇게 팍 하고 나오면서 도는데 30분 넘게 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박도사가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러가고 남녀노소 한 4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여자가 도는 걸 보면서 삥 둘러서 보고 있는데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놀래갖고 그 희한한 장면 지금 같으면 찍어놨으면 진짜요. 그거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때는 찍는 시설도 없었지만 30분을 돌더니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시계 바늘처럼 하더니 딱 서는 거야. 딱 섰을 때는 버금은 없어지고 눈을 뜨는데 정상이 된 거야. 세상에 정상이 되고 나니까요. 그렇게 포악하고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렇게 수줍음 타는 시골 처녀로 바뀌어져갖고 이름이 뭐야? 몇 살 먹었어? 어디 살아? 물어보면 발발발 떨면서 빨라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수줍어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못하면
막 벌벌 떠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 자매가 어디 살고 몇 살 먹고 물어보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 출신인데 딸 때문에 폐인이 돼. 술만 먹고 살아요. 술만 먹고 벗은 발로 술어도 먹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버지도 키가 커요. 어머니도 커요. 남동생 두 쌍도 장가 들어 사는데 그 동네 키가 커요. 그 집이 안학자손인가 봐요. 그렇게 키가 큰 집인데 그날부로 교회를 다 나와. 이 집이 나오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은 우리 교회 교패가 붙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감사 안 감사? 감사하죠? 얼마 안 돼서 땅 사서 조립식으로 일단 지었어요, 교회를.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경순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결교 목사님인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혹시 이경순 목사님 아시는 분 손들어 봐요. 목사님밖에 모르시네. 이경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배를 딱 뒤집어 까면 목에서부터 터널이 이렇게 배꼽까지 수술 자국이 있고요. 자기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다 죽었는데 사모님이 팍 울어요. 울 때 자기는 밖에서 여보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해도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고 그러다 결국 터널 같은 데를 빠져나가서 천국지옥 보고 간증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두 번 오셨어요. 박영문 장로님도 우리 교회 네 번 왔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경순 목사님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목사님이 아시잖아. 기성 목사님인데 소령 출신이죠. 그 사람이 군목. 근데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이 경숙이 아가씨는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주제에 또 시집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바지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또 짝이 있더라고요. 의정부에 있는 바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혼담이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 시기에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이경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중간에 딱 집어내더라고. 헤이 중간에 앉아있는데 헤이 미쳤었지? 헤이 미쳤었지? 하고 딱 집어내는데 내가 야 저 목사님 직방이네. 직방 영권 있네. 딱 집어내잖아. 헤이 미쳤었지?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날 설교 끝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얼굴이 이상해져서 가버리더라고. 그 어머니도 따라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두어 주 지나니까 남동생 부부도 안 나오더라고. 두 달 지나니까 이 자매도 안 나오더라고. 다시 미쳐버리더라고. 마음이 아파. 그 집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 태반이나 안 나오더라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느낌이야. 그때 우리 지금은 권사됐는데 송집사라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송집사한테 집사님 경숙이네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혀를 굴리면서 목사님 멀었어요? 혀를 굴리면서 이제 알면서 왜 묻냐는 그런 거야. 왜 목사님 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요 목사님끼리 짜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딸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빠요. 아무렴은 목사가 강사 데리고 다니면서 미친년, 달친년, 돈년 막 그럴까? 참 정말 저도 이 교회 와도 목사님하고 뭐 교회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성을 바꾼다고. 뭐 솔직히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사람 소리로 듣는 사람 네가 작기 때문에 안 나오냐는 안 나오지 않냐는 뜻이야. 나는요 지금도 그 집 그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딸은 다시 해가지고 어디로 죽었는지 어디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나는 지금까지 해명 안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더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 저 소리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럼 너 들으라고 하지 동네 개 들으라고 하냐? 빗대서 하는 소리다 까는 소리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시작. 더 크게 시작. 깐다, 친다, 짰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모르겠다 손 든 사람이 두 사람인데 모르겠다 손 든 사람은 바보 아니면 맛이 간 사람이야. 안다 손 안 든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벌써 날 넘은 거지.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색깔 있게 받는 거야. 색깔 있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저 소리는 우리 고집센 고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간질 잘하는 이권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말로 듣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경숙이 아가씨가 미쳐 다시 미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참 이상해. 제가 서울 잠실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 광주인 저희 교회에 시골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야. 제가 부흥회했던 교회들인데 저를 만나기 우리 교회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 내가 급하게 아 그분들이 오셨는데 낮 집회 끝나자마자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려고 급하게 서울에서 교회로 간 거야. 급하게 가서 보니까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가고 지갑도 안 가지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그분들 볼 생각만 하고 갔지. 아 이거 오셨는데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연락
뭐 전화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황당하더라고. 이거 그렇다고 그냥 날아갈 수도 없고 또 온 사람들한테 밥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난감하잖아요. 교회 벤치에서 교회 마당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숙이 자매가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미쳐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옆으로 오더니 내 호주머니에다 팍 찔러주고 가요. 뭐를? 그러고 그냥 가버려. 뭘 찔러주고 가자고 보니까 돈이 30만 원이 넘게 들어있어. 나 그것도 그리고 나서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쓰더라고. 이게 우리 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게 좀 미련이 남아. 그렇게 참 그 아버지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참 미련이 남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시다. 군포에 가면 군포, 안양 옆에 군포에 가면 안양교도소 옆에 새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김풍암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도 빨간 벽돌로 크게 잘 지어져 있었고요. 교인들도 한 600명 모였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이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동안에는 절대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래.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여전도 회장들이 오더니 목사님 또 헌금 하려고 부흥회하죠? 그랬대. 또 뭐 하려고? 헌금 하려고 부흥회하죠? 이게 목사님 상처가 된 거예요. 순수하게 은혜 받으려고 집회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부흥회에다 설교해달래. 여러분,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뭐래도 은혜 받으면 예물 드리게 돼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지.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헌금 많이 심어놨지만 그거 안 심어도 내 거 아니야. 다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내 거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불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 주의 은혜 내가 입 깨끗하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솔직히 내 게 어디 있냐고.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오. 내일 아침 눈 떠봐야 내 날이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요. 천국에 내 집 짓는 것이 살 길이 아니냐고. 목사님 또 헌금하려고 부흥해야죠. 이 목사님 충격 먹어서
헌금 헌자도 꺼내지 말고 설교할. 저도 그 교회 참 거시기하게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 끝나고 6년이 지났어요. 군포시 연합 집회를 하러 제가 군포에 갔어요. 군포도 인구가 80만이에요. 군포시 연합 집회 하러 갔는데 낮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한 200명, 300명은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큰 식당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그 홀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제 앉은 자리는 회장 목사님, 총무 목사님과 임원단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부르샤를 보면 이렇게 같이 연합한 교회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새소망 교회가 안 빠졌더라고. 아니 그 교회는 교세도 괜찮고 오래된 교회인데 왜 연합 활동 안 해요? 내가 그랬더니 연합회 총무가 그러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은 이민 가셨고 교회는 흩어졌대. 교회 건물은 팔리고 없어졌대. 600명 넘는 교회도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을 나중에 한번 뵙긴 했어요. 저 남미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과테말라 집회하는 데 오셨더라고. 여기 와 계시냐니까 아니대. LA에 살면서 남미에 교회 짓기 운동했대. 그래서 벌써 일곱 군데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지어주고 내가 집회한다고 그래서 거기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헌신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보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상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지켜야 됩니다. 교회 세워야 됩니다. 헌신과 기도로 얼룩진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하다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색깔 있게 받지 말고. 어련히 알아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내 것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씀으로 받읍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적은 내 것일세. 아멘. 기적은 구세주의 포혈로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만은 구세주의 포혈로서 항상 이 더 힘차게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포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거 축복만은 구세주의 포혈로서 항상 이 할렐루야. 처음 저희 교회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이제 1240평을 샀어요. 1240평을 샀는데 우리 장로님 땅이 옆에 100평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주변에도 좀 집들이 다 차고 이제 택지가 돼서 시가지로 형성이 됐는데 32년 전에는 자연녹지라는 땅이에요. 자연녹지. 자연녹지니까 100평을 가지면 건축을 하면 20평밖에 못 지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날더러 그래. 목사님, 자기가 땅 100평인데 여기다 한 60평 크게 지어가지고 성도들도 와서 쉬어가고 대접도 하고 쉬는 공간으로 집을 크게 짓고 싶은데 20%밖에 교회를 집을 못 지니까 어차피 교회 밑에 땅 놀고 있는 거 사용 승낙을 해주면
넓게 짓고 자기네 땅에다 짓고 허가만 받고 나서 돌려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워낙 착해요. 우리 부목사한테 원하는 서류 다 해줘라고 그랬어요. 뭐 인감 떼어주고 뭐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건축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11억 빌렸고요. 사채를 6억을 빌렸어. 30년 전에 17억이면 큰 돈이에요. 그걸 그분이 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또 사기당했어. 누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 땅 다 놓쳤죠. 근데 은행돈도 은행돈이지만 사채가 이 교인 저 교인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와 진짜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져요. 실타래 얽히고 설킨 것처럼 해결의 길이 머리카락 엉킨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딸이 가출하고 왜냐하면 돈 때문에 이건 진짜 못 보겠대요. 목사가 이 돈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성도들 집 다 망해먹게 생겼어요. 그래 제가 모든 성도들의 개인 부채를 제 개인 부채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지불 각서를 써줘 공증이라는 걸 하고 뭐 이렇게 하네 절차를 해가지고 그 빚을 내가 안는 걸로 이렇게 다 해서 두 달 뒤에 갚는 걸로 해갖고 전부 제 앞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두 달 전에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교회 건물은 팔려갔고요. 상가를 또 세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씩 주는 그런 상가를 밖으로 얻어 나갔는데 교인들이 왜 교회 안 짓고 나가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질 동안 임시로 나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나면요 전도도 안 되고 그나마 있던 교인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1급 비밀로 한 거야. 내가 처음에는 은행 빚을 한번 감당해 보려고 부모, 형제, 시집간 여동생, 남편까지 다 은행에 줄보증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1년도 안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대. 진짜 어렵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 부채를 다 내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약을 구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가지를 혹시 안 먹으면 안 죽을까 봐서 네 가지를 구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가면 620m 고지가 되는 무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물질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고생하다가 자유 얻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부흥에 나가려고 보니까 장로 부인이 내 차를 키를 갖다 감추고 안 줘요. 자기네 빚부터 갚으라고. 그 사기친 장로는 죽어버렸어요. 자살한 건 아니고 하나님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자살하러 갈 때요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디가 썩어 냄새나도 남한테 피 안 주고 하려고 서울시장처럼 산을 찾는가 봐.
저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부른 찬송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이게 슬픈 곡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무갑산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서쪽 하늘 붉은 날 영분 밖에 비치는 행진곡처럼 막 신나게 부르고 가는데, 야 중턱쯤 올라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설교가 어쩌면 녹음기 그 비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목사님이 생생하게 강대상에 설교하는 그게 그대로 재생되는 거예요. 내리에 녹음 필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설교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설교했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무게 간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무게 가냐? 하나님의 내 몸뚱아리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자기 몸뚱아리를 죽이는 건 살인죄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뭐고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의 아랫무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그냥 목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야. 생생하게. 어, 이상. 이건 자살이 아니고 순교다. 맞죠? 내가 죽음으로 교인들 부채를 해방시켜주고 어려움을 해방시켜주는 건데 순교 아니요? 아멘. 맞죠? 근데 나는 분명히 순교라고 믿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살로 착각해갖고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내가 지옥불에서 양원히 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응답받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상가교회로 갔어요. 새벽 2시쯤 도착. 3시 14분 됐는데 하나님 이거 자살이 아니고 순교 맞죠? 주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재림을 보류하신다 하셨는데 내 한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어려움을 짊어지고 하는데 순교하게 해주세요. 팍 하면서 하나님 자살 아니고 순교죠. 3시 14분 됐는데 이것은 자살이다. 이것은 순교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는요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나는 정말 화살촉처럼 박히대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에스겔 16장 6절 한번 펴봐요. 에스겔 16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에스겔 16장 6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피투성이라도 팍 죽어버려라 안 했다고. 너는 살아있으라는 거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못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회 역사책도 나왔지만 그런 아픈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기억도 안 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썩은 삼실 꺾어버리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 잃었던 땅보다 두 배나 더 큰 땅 다 다시 사서 세 번째 성전을 새로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마 안디옥 교회 집회 가라고 못 죽게 했나 봐. 가서 이 말씀 전하라. 말씀이 딱 부닥치면 우리는 살아요. 이번 성회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한번 살아납시다. 살아납시다. 먹을 걸 주라는 것은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창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내일 새벽에 계속하도록 하고